안녕하세요. 26번째 역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사단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원은 고려의 성립과 변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단원은 4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중단원 첫 번째는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통치체제 정비라고 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후삼국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이 후삼국을 고려가 통일을 하고 하나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려가 고려만의 통치체제를 정비하는 모습을 중단원 첫 번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두 번째에서는 이 고려가 통치체제를 정비하고 나서 고려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무신 정권이라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신 정권의 모습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당시에 농민과 천민의 항쟁이 많았어요. 그 모습에 대해서 두 번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가게 되면 고려가 대몽 항쟁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몽 항쟁의 시기와 반원 자주화 노력이라고 해서 원나라의 간섭을 받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원나라에게 간섭을 받던 시기를 원나라를 반대하고 우리 고려만의 자주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단원에서는 이 고려시대에 통틀어서 나타나는 고려만의 문화와 고려시대 문화의 특징, 그리고 이러한 문화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넘어간 과제가 하나 있는데요. 과제 교과서 89페이지에 중단원 확인하기 문제를 꼭 풀어주세요. 이것도 선생님이 등교하게 될 때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3단원까지의 내용을 모두 마치고 4단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4단원 고려의 성립과 변천 그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후삼국을 통일하는 모습, 그리고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삼국은 어떤 나라가 있었나요? 신라, 그리고 후백제, 후고구려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을 통일한 사람이 바로 왕건입니다. 왕건은 송악의 호족 출신이었어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통일신라 말기에 호족과 육두품이 지배 세력으로 많이 성장하게 되는 모습을 설명해 주었죠. 그 호족 중에 한 명이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왕건은 후고구려를 세웠던 궁예를 밀어내고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를 가지면서 고려라는 나라를 918년에 세우게 됩니다. 궁예는 처음에는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라의 통치를 되게 잘 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점점 스스로를 미륵불이라고 하고 그리고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포악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민심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왕건은 자신이 왕이 돼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후고구려의 수도는 철원이었어요. 선생님이 여기서 보여줬죠. 송악에서 수도를 처음에 세웠는데 나중에 철원으로 천도를 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려는 새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수도를 또 옮기고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수도를 철원에서 송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자, 918년에 고려를 세웠고요. 두 번째 919년에 고려가 수도를 송악으로 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세 번째 발해의 왕자 대광현이 유민을 이끌고 고려로 귀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던 발해도 사라지고 나서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후백제와 신라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견원, 후백제를 세웠던 견원이 후백제에서 왕위 계승 다툼이 일어나면서 견원은 고려에 귀순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는 신라와 친하게 지냈었는데요. 후백제랑은 사이가 안 좋게 전쟁을 하면서도 신라랑은 우호적인 관계를 지냈던 게 조금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신라는 어려움이 있었을 때 바로 후백제가 쳐들었을 때 어려움이었는데요. 후백제가 신라에 쳐들어오자 경순왕은 고려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고려는 신라를 도와서 후백제군을 무찔러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경순왕은 나라가 너무 힘들어지고 더 이상 나라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신라를 고려에 항복하고 넘겨주게 되는 게 935년의 일입니다. 그 뒤에 고려는 후백제의 왕위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후백제를 공격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후백제를 무너뜨리고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바로 후삼국의 통일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후삼국을 모두 통일한 왕건은 실질적인 민족의 통일을 이루게 되는데요. 옛 삼국 출신 고구려 백제 신라뿐만 아니라 바레인까지 포섭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족의 통일을 이루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고려 태조 왕건은 고려라는 나라를 만들고 나서 통일신라 후기에 있었던 백성들이 살기 힘든 모습을 없애주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래서 생활을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세금을 낮춰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농민봉기가 일어나는 힘든 배경을 살펴봤는데 진성여왕이 조세를 독촉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던 이 시대의 모습과는 달리 고려는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바로 세금을 경감하면서 일반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고려에서는 당시에 호족이 많이 있었어요. 왕건도 호족 출신이었고요. 그래서 각 지방에 있는 많은 호족들을 왕건의 밑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왕건은 혼인 관계를 이들과 맺게 됩니다. 세력이 강한 호족들과 혼인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왕씨성을 내려주고 고려 귀족의 관등을 내려주고 고려의 토지를 내려주면서 그 호족들을 그 지방에서 어느 정도 세력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들의 딸과 왕건이 결혼을 함으로써 함부로 호족들이 왕건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패막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태조 왕건은 나라를 세우고 나서 이 호족 출신들이 자신에게 대립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혼인 제도였기도 하고요. 그 다음은 바로 사심관 제도와 귀인 제도입니다. 사심관 제도라는 건 호족 출신의 공신들을 사심관이라는 관리로 삼고 그 지역의 향리들을 다스리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제도인데요. 한마디로 지방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귀인 제도가 있어요. 귀인 제도는 이 혼인 제도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호족들의 자제들,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아내를 수도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바로 왕건이 있는 송악에 그 지방에 있는 호족의 자제를 데리고 와서 송악에 머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호족이 만약 반란을 일으키면 이 왕건은 송악에서 이 호족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자신의 자식들을 죽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족들은 함부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사용해서 자신의 왕권을 안정화시키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태조는 건국을 한 직후부터 이름부터 고려라는 걸 만든 건 바로 고구려를 계승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 그러니까 서경을 전진기지로 삼아서 북진정책을 보이는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옛 고구려의 영토를 모두 찾아서 고려의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태조는 청천강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지역까지 토지를 넓히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태조는 훈효식조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요. 후대의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들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만든 이유는 태조가 열심히 만들었던 고려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평화롭게 이어나가기 위해서 만든 방법입니다. 이 훈효식조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과 같이 나중에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에 한번 이 10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태조의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두 명의 왕이 더 있습니다. 바로 고려의 광종과 성종입니다. 태조는 아까 말했듯이 이 혼인 정책을 사용해서 포족들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호족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태조 다음에 왕을 하고 싶어하는 아들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고 싶어하는 호족들 때문에 왕위 다툼이 격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강력한 왕권을 수립하게 되는 왕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바로 광종입니다. 광종은 호족을 억압하고 그들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노비안건법이라는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노비안건법이라는 건 한마디로 호족들의 군사력을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원래 양인이었는데 전쟁이나 빚을 많이 져서 이러한 이유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원래의 양인으로 복귀시켜주는 게 노비안건법입니다. 한마디로 호족들이 불법으로 또는 사람들이 빚을 져서 전쟁을 통해서 노비로 전락한 사람들을 호족들이 많이 데리고 있으면 데리고 있을수록 군사력이 강해지고 이 군사력이 강해지는 것은 광종에게는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바로 노비들을 많이 없애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왕과 호족이 있을 때 호족의 군사력이 강해지는 건 왕에게 좋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군사력을 없애기 위해서 군사력으로 쓸 수 있는 노비들을 다시 양인으로 돌려주게 되고 그 돌려준 양인들은 군사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광종에게 그리고 왕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광종이 시작한 정책은 바로 과거제입니다. 과거제를 시행을 하는 것은 이 시험 제도에서 이 호족들의 자제라거나 신분에 의해서 관리를 등용하는 게 아니고 정말 광종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왕에게 충성심을 가지고 유교적 지식이 충분한 똑똑한 관리들을 뽑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종은 이 제도를 통해 유교적 지식이 충분히 많은 똑똑한 관리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뽑은 관리들의 공복을 제정해서 그들에게 관리의 등급에 맞는 옷을 입도록 합니다. 또한 광종은 자신을 황제라고 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독자적인 연호까지 사용하면서 중국과 대등한 고려만의 천하관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종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광종 시기에 광종이 호족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제거하면서 왕권을 강화시켜 놨습니다.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이제 성종은 이 고려의 통치체제를 더욱더 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성종이 나라를 정비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최승로입니다. 최승로는 시무 28조라는 글을 써서 유교 사상을 통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자고 개혁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성종은 이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제도를 완비하게 되고 통치 체제를 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26번째 역사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